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KBFD 뉴스입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27명 이사들의 출범식이 어제 저녁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청년 중심으로 영입된 20대 이사를 비롯해 미육군 장교 출신, 한인회 최초로 비한인계 이사 영입 등 각계각층의 새로운 이사들이 영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를 이끌어갈 이사회가 어제 저녁 와이키키 리조트 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 박봉룡 회장은 어제 출범식에서 27명의 이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롭게 구성된 이사들과 함께 동포들에 의한, 동포들을 위한 하와이 한인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봉룡 회장은 그러면서 24대 하와이 한인회의 운영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박봉룡 회장은 가장 첫 번째 주요 사업으로 한인 동포사회 결집의 핵심이 될 한인회관의 신속한 건립을 돕기 위해 한인회관 설립 특별실행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올해 안에 시정부와 공공건물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봉룡 회장은 또 호놀룰루 시외 지역인 리워드와 윈워드, 센트럴 오아후 지역에 지회를 설립, 각 지역 한인 동포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더 큰 한인 사회, 함께하는 한인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동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4대를 인정해주고 또 24대 이끌어갈 수 있는 회장과 선거를 무사히 마치고 이 자리에 출발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우리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가 사명이 우리 동포들에 의한 동포들의 뜻을 반영해서 정말 우리 한인의 이사들이 제대로 충분하게 우리 동포들의 마음에 들고 확실한 이사회를 열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24대 하와이 한인회 회장단과 함께 한인회를 이끌어갈 27명의 이사에는 눈에 띄는 영입 인사도 있었습니다. 현재 주하원 의원 보좌관으로 올해 26살의 그레이스 유 이사와 미육군 장교 출신 켄장 이사, 건축공학 교수를 지낸 허상기 이사, 한인회 최초 비한인계 이사로 영입된 리나 카와카미 이사 등 차세대와 주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인사들이 이사로 영입되었다고 한인회는 밝혔습니다. 한편 제24대 하와이 한인회 이사로 임명된 박병화 이사가 이사회 출범 하루 전인 지난 29일 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갑작스런 심장 이상으로 세상을 떠나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딜러로 제23대 하와이 한인회 이사로도 활동하며 하와이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고 박병화 부이사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출범식에는 고 박병화 부이사장을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